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진짜냐 가짜냐. 자, 이 문제가 조국 후보자의 문제를 넘어서 정권 대 검찰의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청와대가 입장을 냈는데 검찰이 한 시간도 안 돼서 수사 개입이라고 역공을 하고 다시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만큼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란 뜻인데 오늘 새벽에 동양대 총장의 주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. 조국 후보자 부인이 전화를 걸어와서 이 표창장을 주는 권한을 자신한테 위임했다, 맡겼다고 말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. 오늘 뉴스 여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. 이현영 기자입니다.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8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1시 반쯤에야 검찰청사를 나왔습니다. 최 총장은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에 써놓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자신이 준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. 또 조 씨가 받았다는 표창장은 일반적인 총장 상과는 일련번호 양식이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. 어제 그거 보고 제가 뭐 이건 거짓말도 못합니다. 왜냐하면은 일련 번호가 달라요. 그 일련 번호가 다른데 지금 지인이 지금 줄 수가 없는데 그게 찍겠네. 최 총장은 아울러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조작 논란이 불거진 뒤인 어제 아침 후보자 부인이자 동양대 교수인 정경심 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도 밝혔습니다. 그런 거 없다. 그러니까 뭐 확실히 그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. 취재진과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최 총장은 발걸음을 멈추더니 갈등을 많이 했다고도 말했습니다. 교육자적인 양심하고 친분적인 정적인 문제하고 이제 갈등이 좀 되더라고. 그래도 이제 나는 교육자적인 양심을 택했습니다. 조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최 총장의 주장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확인한 뒤 내일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. SBS 이현영입니다.